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샌드위치를 좀 하고 남은 재료들을 좀 이렇게 라면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시죠? 이거와 김치를 이제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찢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한번 이걸로 식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예쁘네요. 라면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 우리가 사랑에도 밀당이 필요하듯이 라면에도 이렇게 밀당이 필요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하면 라면이 훨씬 더 꼬들꼬들해져서 공기를 통해서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여기다가 올려서 면치 제가 면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 장면입니다. 장면. 면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이렇게 피망에다가 이렇게 국물 내니까 훨씬 더 라면이 맛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치를 이렇게 찢어서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라면에 김치를 얹어 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